가톨릭 어린이 성가 259번 자비송입니다. 이 곡에서는 뒷부분에 두 마디를 전주로 하였습니다. 네,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장조의 노래인데 처음에 단조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. 그래서 코드를 한번 쳐보시면 이 곡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위기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. 네, 편안한 리듬을 선택을 해서 이 조성으로서 이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. 마이너로 단조로 시작을 해서 끝에는 메이조로 끝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단조로 시작해서 장조로 프레이즈를 마치는 것을 익숙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네,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. 편안하게 그 리듬이 편안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끝을 맺습니다. 감사합니다.